봄봄봄 봄이 왔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간배구 별에선 고민의 고민상담 전문 캐스터 이재영입니다. 초미세먼지도 뚫지 못하는 이 공간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되시죠?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SBS 스포츠 해설위원 김산희입니다. 김산희 해설위원 고민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고민 있으세요? 주간배구를 할 때마다 제가 NG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거든요. 굉장히 다시 갈게요. 죄송합니다. 일요일에 한국동사를 아이고 죄송해요. 한국동사 NG를 냈을 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네. 본인의 NG를 인정하는 유형. 범실로 따지면 이제 딱 내가 딱 범실했다. 딱 이렇게 깔끔하게 그렇게 하는 유형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어떤 유형이냐면 남핑계 되는 유형. 아니 남핑계 되지 않아요. 그럼 김산희 해설위원은 그 책상을 때리고 막 약간 좀 이렇게요. 예를 들면 에이 뜨고. 예, 예 그런 유형이죠. 아 잘 나갔는데 옷 까먹었어. 독일. 주간 배구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음에 애교 유형 한번 어떠실지. NG 나면 이제는 에이 말고요. 네. 이제 뭐 NG 죄송 미안. 아 저 어떤 것이다 했나 뭐 이런 느낌인데. 네. NG 죄송 미안. NG 죄송 미안. 야 진짜 미안하다. 좋은데요. 제가 진짜 고민은 연애를 못 하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최고의 고민이에요. 해결해 주세요. 아까 그건 해결 안 됐죠. 아 해결 안 아 저는 일단 저 김산희 해설위원이 네. 세터를 한 게 잘못됐다? 아 잘못됐다. 왜요? 세터는 기본적으로 네. 딱 좋게 토스하잖아요. 네. 토스를 잘하니까 제가 볼 때 소개팅 같은 거 잘 시켜줘. 맞는 걸로. 네네. 아 지금 주선해주고. 네. 아니 좋은 남편감 좋은 여자친구 딱 토스를 잘 시켜줘서 짝을 잘 맺어줘. 딴 데로 해줘. 그건 마음에 안 들어서 해주는 건데. 아 본인이 좋아서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아 그래 아무튼 해줘. 그래서 저는 시간 타이밍을 당황해요. 손태훈 때 힘들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배구를 다시 배울 수 있다면 네. 리베로를 해라. 리베로 왜요? 받아라. 아 2019, 2020 시즌에 복귀를 해서 네. 리베로로 딱 한 시만 뛰고 나와라. 아 말도 안 돼요. 다 받을 수 있다. 안 돼요. 안 되겠어요? 네. 선수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저는. 네. 다시는 고민하지 말아야겠다. 고민하지 말아야 되는 이게 네. 진정한 또 별에서 온 고민이네. 자, 오늘 김산희 해설위원 감사하고요. 주간배구에서 또 그리고 중계석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고민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목소리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구신가요?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SBS 스포츠 캐스터 유희종입니다. 지금 뭐 전화 목소리부터 굉장히 발음이 또박또박해요. 그래서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배구가 좋은데 우리 라바리니 감독께서 선수 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고민입니다. 감독을 하려면 요즘에 그 배구 감독 트렌드가요. 명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예. 또 칭찬도 잘해야 되고 카메라 앞에서 또 애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혹시 뭐 그런 감독님들 한번 이 자리에서 유종 캐스터가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감독님들 이렇게 연구를 좀 해봤는데요. 네. 특징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SBS 스포츠에서 해설을 하셨던 예. 이도희 감독님.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나만 돌리자. 좋았어. 자, 좋았어요. 하나만 돌리자. 아 똑같았어요. 자, 또 어떤 연구를 했나요? 우리 IBK 기업은행의 이정철 감독님. 아. 네. 목소리 좀 걸걸하시더라고. 잘할 때. 예림이 좋아. 좋아. 그 올라가면서 이렇게 때려. 자, 못할 때. 야, 거기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아, 느낌 오는데요? 아, 요 정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 사실 뭐 성대모사 이런 거는 저기 재주가 없고요. 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얼굴 표정 제가 이 표정 모사를 좀 하거든요. 아 이거 전화상이라서 이거 참 저 듣기밖에 못 하는데 이거 어떡하죠?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선배님께 이걸 보여드리려고 예. 네. 직접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 선배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자리까지. 아니 아까까지 사무실에 계시다가 언제 오셨어요? 한국도로공사의 김정민 감독. 얼굴 표정이 많이 안 변하세요. 아, 그 미세한 변화를 네, 미세한 변화. 지난 시즌에 우승하고 나서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예, 그 표정을 제가 예, 김정민 감독님 봤어? 이게 김정민 감독님. 아~ 예. 눈을 잡는 게 포인트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감독님들의 성격을 딱 파악하고 네.
이 그 포인트를 잘 집어낸다면 충분히 라바린이 감독처럼 될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사무실 올라가서 사직서 하나 잘 준비해서 사장님께 사직서 내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렇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많이 힘들어? 다음 시즌에 더 잘하면 되죠. 아, 우리 다음 시즌에 열심히 해서 우리 한번 문성민을 한번 넣어보자. 문성민이요? 문성민 넣어보자. 남은 시즌과 다음 시즌 유지영 캐스터와 제가 열심히 해서 인지도 있는 캐스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